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9월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새벽 3시경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9월 FOMC에서 주목할 부분에 대해 김강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FOMC 프리뷰 영상인데요. FOMC가 우선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소위 이제 대통령실 밑에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나 여러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부고,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재정정책인 거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는 일. 그리고 재정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지 정책 방향이 통화정책입니다. 그 통화정책의 수장이 바로 한국은행 총재죠. 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은 법에 의해 존재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유동성을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년에 8번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이름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입니다.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 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위원회가 1년에 미리 정해놓은 8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역시 페드도 FOMC라는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1년에 8번 열고요. 미리 언제 그것을 결정할 것인지 그 일정 스케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습니다. 네. 다만 위급 상황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19 충격 있었을 때 2020년 2월 달인가요? 그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는 긴급 소집 회의를 열기도 해요. 그래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그런 대이변이 없는 한 정례 회의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9월에도 정례회의 중에 한 번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진짜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좀 교수님께서는 좀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얼마 전에 CPI 발표되는 거 가지고도 맞아요. 정말 시장이 기대를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가 실적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그 강달러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통화정책 수장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유로존도 네. 0.75%포인트 사상 최대치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요. 제가 교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자, 9월 FOMC 회의가 열리는 오늘이죠. 22일, 미국뿐만 아니라 11개국이 동시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와. 슈퍼위기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네. 한두 개 나라가 아니고요. 근데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이 11개국 중에 7개국이 최소 빅스텝을 한다. 최소 빅스텝만 7개국.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상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와중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금리를 동결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 금리를 동결하죠. 마이너스 0.1% 수준으로.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스웨덴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통화국이에요. 달러 네.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아, 크로나. 유로존과.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이것까지 해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주요 통화국입니다. 근데 스웨덴이 울트라를 했습니다. 1% 포인트를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참 작년에도 22년 전망서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긴축의 시대로 꼽았었고, 지난 우리 6월에도 책을 낼때책 제목을 이제 긴축의 시대로 선정을 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와중에 강달러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강달러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 물가를 또 안정화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기축통화국들끼리도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자국 물가 잡기는 더 어려우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야기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 회의인 거고요. 또한 가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잭슨홀 미팅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우리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눴고 즉시. 진짜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있고 실제 CPI 발표됐고 그리고 첫 번째 FOMC 회의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8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포캐스팅을 제시하는 앞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FOMC 위원들이 페드가 미국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 물가나 경제 성장률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그 포캐스팅 전망치를 제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죠. 네, 그냥 지난번 FOMC랑은 좀 다릅니다. 전망치를 제시하고 조금 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를 더 많이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난번에 가늠할 수 있었던 게 6월 FOMC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22년 말, 23년의 통화 정책 운용이 어떻게 될지를 나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제가 웅달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국 시간으로 3시쯤에 그리고 3시 반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하듯이 연설했던 것처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와 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끝나자마자 즉시 웅달님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찍어서 여러분께 즉시 분석을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새벽을 깨워서 네. 꼭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점도표 같은 게 이번에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점도표가 발표될 금리 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점도표와 향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행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의 경제 전망이 있고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있고, 공공사이드에 또 유명한 경제 전망이, 네, KDI의 경제 전망이 있는 거죠. 공공사이드에. 그리고 민간사이드에는 뭐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이나 주요 민간경제연구원들의 경제 전망치, 요게 좀 많이 활용되고, 지금은 많은 대중분들이 그 어떤 경제 전망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1975. 네, 맞습니다. 김광석의 경제 전망서에 좀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서 웅달님하고 또 23년 경제 전망서가 이제 딱 한달 있다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기대하는 거는 좀 대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0.75BP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또 이제 뭐한 25%, 20% 정도는 1.0BP 또 예상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교수님께서는 예상하시나요? 네, 그 예상치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실적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상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그죠? 이 추이 중에서 지금 미국이 2.5, 그러니까 상단이 2.5인데 2.5에서 0.75%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더하면 3.25 정도가 상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 시장의 기대치를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CME, FedWatch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 Fed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겠다라는 그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타겟 레이트, 결과적으로 금리를 얼만큼 인상해서 얼만큼의 기준금리까지 오겠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 기준으로 보면 3.25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시장의 대세입니다. 82%가. 그리고 아니다. 1%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어쩌면요. 스웨덴이 1%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 올린 이후로 이게 그 이후 어떤 업데이트된 결과는 없지만 이게 데일리니까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쪽 비중이 더 올라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기대가 미국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82%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1%포인트도 있다. 그럼 시장의 기대치를 굳이 계산하면 1%포인트와 0.75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0.75에 더 가까운 거겠죠? 그냥 평균은 아니겠죠? 그러면 시장의 기대를 그냥 평균하면 0.8인 거예요. 그죠? 0.8%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0.75%포인트 시장의 나름의 대부분의 기대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이 시작됐는데 시작된 장을 잠깐 확인했는데 괜찮았죠. 빨간색이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또 기대를 깨버리고 1%포인트 인상을 발표한다. 그러면 또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긴축 발작. 그렇게 텐트럼. 보시겠고요. 여러분, 그 시장의 판단과 최근 그 경향을 좀 이해하시면 더 쉽고 재밌습니다. 그걸 마치 축구 경기 보듯이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기다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반, 기대감 반, 뭐 궁금함 반, 뭐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건데요. 자, 이것은요, 이제 근래, 예를 들어 한달 전과 지난주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한 거예요. 이게 흐릿한 게 과거니까 1 month, 한달 전,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1 week, 일주일 전, 그리고 어제, 1 day, 그리고 current, 지금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요건 거예요. 아까 이 그래프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25%포인트를 만든다. 0.75%포인트를 만든다. 이게 우세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더 여기에 무게가 나름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네요. 0.5. 빅스텝. 그렇죠. 빅스텝. 그러다가 한달 동안, 지난주에 바뀌었는데, 빅스텝은 아예 사라진 거예요. 빅스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빅스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어떨까요? 주가가 조정되는 거죠. 현금으로 이동이 있는 거죠. 다들 빅스텝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빅스텝으로 믿고 있다가, 아닌가 보다 또 이런 여론이, 이게 보통 어떤 거예요? 한달 전과 일주일 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CPI 발표돼가지고. 맞아요. CPI. 그렇죠. 그거예요. CPI. 그게 반영되면서 아닌가 보다. 또 오해와 확인인 거예요. 확인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을 인게 이거죠. 이것과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사결정이 뭐예요? 1%포인트 올릴 것 같다 와, 울트라. 하는 게 조금 더, 물론 무게는 자이언트에 있지만 계속 자이언트의 무게가 있지만 조금 더
1%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여론이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근래 들어 이게 줄었어요. 그죠? 자이언트로 거의 굳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줄고, 또 역시 이것도 줄고, 이게 늘고, 그죠? 그러다가 어제에서 오늘 사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1%포인트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어제까지 주식이 조정됐죠. 맞네요. 강달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와. 결국은 시장의 기대가 다른 말로 돈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우리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주식 투자를 더 넣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볼수록 물가 더 높다, 금리 인상폭 높다, 이렇게 기대할수록 돈을 안전한 곳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자이언트의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썸네일 대충 뽑아놨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거의. 근데 이례적인 또 1%포인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0.25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의 차이 같은데, 이걸로 그 자산이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진짜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떨리기도 하면서도 되게 현상 자체는 되게 재밌네요. 맞습니다. 와. 결과적으로 이제 0.25%포인트 차이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역시 그거 자체가 주는 심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0%대의 금리 인상과 1%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것도 좀 다르고요. 또 1990년 이후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그 정책금리 자체를 지금의 체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이후로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더 가능하다라는 기대를 하거나 실제 그게 실현되면, 예상을 깨고 실현되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죠. 1% 포인트, 0.25%포인트 인상이나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 거고요. 그럼 지금은 1%포인트에 대한 무게를 조금은 더 두고 있는, 이걸 그냥 마음 편히 놓고 올수 있을 없다, 불안정한 그런 감정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CPI에 있는데요. 그죠? CPI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CPI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이제 화면을 열어서 근원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CPI가 이랬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때 점도표가 발표됐었고,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때 이후 첫 번째 점도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다가. 근데 그때는 물가상승률 실적치가 8.6이었었어요. 그러니까 6월 FOMC니까 5월 물가만 가지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어요? 9.1이라는 새로운 물가상승률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나름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8.6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세번 연속이잖아요. 네.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국제유가도 잡히고 원자재 가격도 잡혔는데도, 그 강달러를 유지했는데도 미국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안 잡히고 있다는 그 근거 하나가 지금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원 물가 많이 그러니까 오르네. CPI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변동폭이 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나 식료품이에요. 이런 변동폭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근원이라는 단어, 코어 CPI라는 이 단어는요, 기조적인 현상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계절적 요인, 뭐 기후적 요인, 일시적 요인, 국제 유가 요인, 그게 아니라 그런 급등락하는 것을 다 배제하고 기저적으로 지금 고물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 6.3%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정점 안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거 이거에 깜짝 놀라가지고 시장이 화들짝 놀랐고 그때 아 빅스텝이 아니다 자연스텝이구나 제롬 파월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거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또 근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저게 또 이렇게 오르니까 네. 이번에 이제 0.75에서 또 1까지도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 네. 네. 아, 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번에 만약에 뭐 0.75가 됐든 1이 됐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때 이게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FOMC가 1년에 8번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열려도 11월, 12월 두 번이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때도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금리 인상할 겁니다. 아, 네. 금리 인상할 거고요. 그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올려나갈 것인가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도에 더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만큼 빠를 것인지. 예를 들면 이번에 극단적으로 울트라를 하고 추가적인 자이언트를 또 한다라는 스케줄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가동할 때 사전에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제시 안 해주고 1% 포인트를 올린다 그러기가 좀 힘들거든요. 1% 포인트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것을 시장에 정확히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의 의견은 행간을 읽는다면 1%포인트 울트라인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1%포인트 올리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사인을 주지 않은 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기대가 그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발작이 일어난다. 시장 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자이언트를 하면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서 자이언트를 만약에 하면 나머지 두 번, 11월,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이 강한 긴축 행보를 예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점도표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예, 그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이따가 빨리 잠 자고 일어나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바로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녹화 버튼 누르고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니까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그러면요, 교수님, 만약에요, 하겠습니다. 0.75를 올려서 3.25가 되면, 네. 그리고 11월, 12월에 뭐 빅스텝 정도로 해서 0.5, 0.5로 올리더라도 4%가 넘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와,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예, 4%라는 금리는 그냥 많은 그 시장에서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 바예요. 네, 근데 다행이네요. 예, 아니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1% 포인트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는 것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긴축 행보를 보여서 물가를 잡는 액션을 취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역시 연준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8%대의 물가 상승률을 6, 5, 4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2가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좀 혹독한 침체를 나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침체를 언급하셨는데, 네. 진짜 뭐 이거 그레이트 리세션 대침체가 오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게 제책 제목이죠. 한달 후에, 아, 예, 네. 제가 경제 전망 앞에 좀 중요한 키워드를 좀 넣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경제 전망에는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그리고 2022년 경제 전망은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2023년은 Great Recession, 23년 경제 전망. 안타깝지만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침체가 예견되다시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침체가 예견되다시피 한다라는 그 표현을 증명하는 그 데이터나 그 근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거는 아마 웅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길게 제가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침체 온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총이 발사됩니다. 그럼 총 발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땅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그려야죠, 그죠? 맞아요. 엎드려야죠. 안 수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죽는 거.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을 발사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국면인지를 알고 대응하자라는 게제 핵심인 것이지, 어려우니까 포기하세요,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인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접근을 할 필요가 조금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만한 유인이 없어요. 유인이 없어요. 네, 이따가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겠지만 그거 다 들어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미국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이다, 다른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최소한 보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얼추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만 경기 침체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은 한번에 다 당하고 나만 갈게,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또 기득권 그걸 또더 공고히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22년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할 이야기가 뻔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기에 왜 자꾸 한국 기업도 들어가게 만드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협상 테이블에서. 그 협상을 받아주긴 어려워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그 해당 구체적인 내용 좀잘 아시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산 소재 같은 거 쓰면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줄래?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또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만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전기차 수출 4위입니다. 세계 4위예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20%가 반도체고요, 1위. 2위가 자동차예요, 7%. 근데 그 자동차 수출액에서 약 15%가 전기차였어요, 21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근데 만약에 현대차한테는 보조금 안 준다, 미국 차한테만 보조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그냥 수출이 안 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수출하기 위해서 이 생산 계획을요, 구매 조달 계획을 1년 전부터 해요. 자동차 신제품 하나 만들래, 그럼 조달 계획을 1년 전부터 합니다. 디자인은 1년 반 전부터 하고요.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위협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막대한 산업에게. 근데 지금 협상 테이블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눌 주제가,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조지아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전기차 공장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예외로 해달라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과연 받아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앱이라고 합니다. 부채 그 연구위원 팀장님, 그거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그걸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고 다른 나라들도 다 경기 침체 오는데 우리는 그걸 방어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 공장들 자국으로 데려고 와서 그런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만나서 또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레이트 리세션 그 2023년 전망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하루빨리 빨리 발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교수님.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금리를 올리는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이런 흐름에 쫓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한국은행이요.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킹 달러, 달러 강세, 그거죠. 네, 이강 달러 기조 1,400원 목전에 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위기 때마다 경험했던 거니까 그강 달러의 방어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을 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달러 대비 안 떨어진 게 거의 없다.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다 떨어졌다. 근데 더 많이 떨어진 이런 나라들이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로존도 금리 인상 폭을, 예, 자이언트 스텝, 네. 사상 처음, 스웨덴도 예, 울트라 스텝, 이런 것을 단행하면서 자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부추겨서 나름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 강달러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구두 개입, 또한 가지가 이제 직접 개입. 이게 이두 가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미세 조정. 의미 자체가 미세 조정이에요. 그래서 강달러를 잡으려고 구두 개입을 했죠. 외환 당국이. 여기 보시면 그 구두 개입 현황들이 쭉 나오죠. 뭐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내가 면밀히 점검하겠다.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떨까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은 되지만 기조적인 강달러 현상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변동폭이 심하다가 이걸 좀 안정화시킬 수는 있어요. 이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이게 움직이면서 기조적으로 강달러로 가는 그 현상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이건 구두 개입이고요. 직접 개입도 있습니다. 달러를 사든가 팔든가 하면서 또 안정화하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달러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강달러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가? 예, 막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금리 역전을 앞에 두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었고, 물론 역전됐던 시점 있죠. 7월 달에. 그때는 순유입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나머지 조건 말고요. 같은 조건, 이 나머지 조건을 다 갖다고 두고 그냥 금리 레벨만 보고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의 추가적인 유출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경제를 계속 괴롭히는, 억누르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네, 말씀하십시오. 통화 스와프 같은 게좀 이루어지면 좀 언론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좀 안정화가 될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정책 당국에서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좀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바이든 입장에서 해줄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국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국 환율이 너무 통화 가치가 절하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통화 수합은 말 그대로 뭐 외환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급격한 자금 유출 이런 것에 대비한 것이지 또 금융 안정을 만드는 것이지 미국 입장에서 한국하고 통화 수합을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한 것도 보면 우리 2020년 그 21년 12월까지 코로나19 전국에서 했잖아요. 통화 수합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요. 또한 가지는 통화 수합 체결한다고 강달러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 통화 수합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유로존인데, 그럼 유로화 가치는 왜 이렇게 급락했습니까? 그 다음 엔화잖아요. 엔화는 왜 이렇게 절하됐나요? 우리나라보다 절화가 더 커요. 통화 수합이 과연 그 해결책일까?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내가 웃긴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SBS에서 생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었어요.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 속으로. 근데 웃긴 건또한 가지가 뭐냐면 통화 수합은 이번에 가서 체결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구두 개입 성격인 것밖에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기대감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통화 수합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중앙은행끼리 체결하는 것이지 행정부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라는 게 아니. 물론 뭐 그런 공조 체제를 만들자 하는 와 그래 우리 통화 수합 하자 뭐 그런 종류의 의견이야 성립이 될수 있겠고 그런 게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과연 될까 뭐 됐으면 좋겠어요 되면 나쁠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 한들 환율을 잡을 수 있을까 예 그런 그리고 우리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면 어쨌든 지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외환 보유고가 얼만큼 많은지를 이게 외환 보유액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전이 없었어요.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금이 유출될 때 그걸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외채가 빠져나가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IMF한테 돈을 빌려다가 갚고 IMF 마음대로 우리나라 관리해. 경제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구제금융이에요. 그 구제금융 받는 대신 IMF가 네가 경제정책 운영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구조조정 못하죠. 칼못 대죠. 직원들. 그러나 IMF는 할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IMF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보유액을 많이 썼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안온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상황에도. 우리나라 잘 버텼어요, 그때. 0.8%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때보다도 더 탄탄합니다. 세계 9위 외환보유액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수합을 체결할 물론 이제 비상 카드로서 체결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서 가장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할 그 주제는 IRA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외시켜 달라, 유예시켜 달라. 그것을 가장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할 거고, 그게 행정부가 협상할 일인 거지. 왜 통화 정책을 행정부끼리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또그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 금리 차가 조금 역전이 되더라도
물론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은 또 외환 보유고 이런 걸좀 봤을 때는 또 너무 암울하게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아, 예. 그거는 절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글쎄, 뭐, 절대 제 채널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외환위기 오는가? 라는 주제로, 어제 그저께 제 강의 영상이 올라갔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도 나옵니다. 외환보유고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오는지를 진단하는 툴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됐나요? 검사하려면 진단키트 있듯이 외환위기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 판단을 해보시면 외환위기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건 맞습니다만 외환이 부족해서 IMF한테 구제금융받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FOMC를 앞두고, 이렇게 프리뷰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주시니까, 저 3시에 있을 어떻게 정말 중심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그게 더 기대가 되고, 더 쏙쏙 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 바탕으로 해서 이따가 3시 반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니까 기자회견 하니까 그 내용 빨리 제가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영상 올리면 여러분 이 영상과 함께 같이 봐주시면 이 전체 이 경제를 보는 큰 눈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교수님. 프리뷰 영상, 피와 살이 되는 영상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교수님, 오늘 그 프리뷰는 한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이따 새벽에 또 만나 뵐까요? 그래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한 4시간 후면 또 대망의 FOMC가 진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봬요.